네, 저는 이제 씻고 나와서 나이트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좀 피부 타입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조하고 또 근데 겉은 지성이라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분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거운 제품을 또 사용하다 보면 그냥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좀 관리하기 힘든 피부가 수부지 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앰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너무 건조하고 속당김이 심해서 건조한 피부야, 건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알고 보면 지성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수부지 피부들은 특히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수분 공급인데요. 그 영양제로 우리가 스피루리나 먹고 있잖아요. 그 스피루리나가 이 앰플에 들어가 있어요. 75.8%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공급도 해주고 있지만 또 노화가 있으니까 이제 영양 공급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또 피부에 양보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스피루리나를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6가지 히알루론산. 그리고 또 병풀 추출물,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진정, 보습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해지고 또 피부가 촉촉하니까 피부 결이 조금 예뻐지면서 기름기가 아니라 어떤 수분 광도 나고 또 가끔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금방 진정이 되고 좁쌀 여드름 그런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제형이에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끈적이면 저는 진짜 그냥 바로 트러블이 올라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형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딱 이제 제형을 딱 보고서 아 이거는 트러블이 날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고농축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바르자마자 너무 가볍게 흡수가 쫙 돼요. 그래서 피부에 끈적이면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가벼운 물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전혀 무겁지 않고 그냥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은 굉장히 쫀쫀하지만 끈적임이 없고 흡수가 빨라서 막 수분이 이렇게 넘치고 쉽게 날아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촉촉한 피부가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스케줄 다닐 때는 정말 꼭 제가 애용하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정말 자극이 정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일 좋은 이거는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 마스크팩 있어요. 이 마스크팩 안에 이 앰플 한 병이 그냥 다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날 좀 특별한 촬영이 있다. 뭐 이런 올댓뮤즈 촬영이 있다. 막 이럴 때는 시청자분들께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앰플을 또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이 팩까지 사용해주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막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샵에 갈 때 메이크업 받기 전에 차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받으면 베이스가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그날은 화장이 들뜨지도 않고 너무 제가 만족하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팩은 이제 아껴뒀다가 내일 아침에 사용할 거고요. 제가 앰플을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이 느낌은 진짜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제형은 굉장히 끈적일 것 같은데 바르면 그냥 물처럼 흡수가 돼요. 볼에 이렇게 한 방울 올려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모공에 그냥 다 흡수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쫀득한 제형인데 또 피부에 닿아서 이렇게 롤링해주면 그냥 물처럼 정말 흡수가 바로 돼요. 근데 또 이 수분감이 날아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촉촉함이 유지가 돼요. 이마에도 발라주고 또 코에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래야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해요. 어때요? 촉촉한가요? 저는
사계절 내내 무조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수분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봄, 가을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또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세수하고 씻다 보면 또 건조해지고 또 겨울은 너무 건조해서 정말 막 각질이 일어날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분 관리가 사계절 내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앰플로는 수분 관리하기 정말 너무 좋은 앰플이에요. 네, 이렇게 저의 간단한 나이트 케어가 끝났는데요. 보통 밤에 아무리 케어를 잘해도 아침 되면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이 앰플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아침까지도 촉촉함이 유지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피부 타입에 맞는 앰플 고르셔서 꾸준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됐는데요. 첫 회다 보니까 또 혼잣말하고 그리고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모습이 좀 어색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겁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